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방문가격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용입니다. 지금 오늘 시험 치르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제가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 가장 먼저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볼 때에는 출제위원회 의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제위원회의 경우에는 국가직보다는 쉽게 출제하려고 애를 쓴것 같아요. 국가직의 경우에는 사령 문제가 5개나 됐고, 그다음 최초 출제도 4개나 돼가지고 어렵다라고 많이 말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애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령 문제도 5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그냥 2문제만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초 출제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80개 중에서 최초 출제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직보다는 쉽게 출제하려고 애를 쓴게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개별 구체적인 선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고 기존에 출제를 했던 것들이라 치더라도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낯설게 표현하려고 조금 애를 쓴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개별적인 선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어렵다 처음 보는데 낯선데라고 해서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치만 정답을 골라내는 선지들은 그러니까 정답인 선지들은 좀 쉬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던 선지들에서도 뭔가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특징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아마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진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아 되게 불안불안한데 아 아슬아슬하다 행정법 이렇게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집에 가가지고 가채점 해봤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봤는데 요런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총평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점수가 아주 높게 그러니까 합격 컷이 좀 높게 설정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시험장에서는 어려웠지만 점수를 채점해보면 생각보다 쉬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웠다기보다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문제부터 해설을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자,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저는요, 항상, 어이구, 네, 강의를 했듯이, 잠깐만요. 항상 제가 강의 중에는 설명을 했듯이, 잠깐만요, 이거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제가 강의 중 설명했듯이, 선지는요, 4, 1, 2, 3으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1번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똑같이 4, 1, 2, 3으로 풀어 들어가 볼게요. 자, 4번부터 볼까요? 자, 일단 먼저 행정입법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 이것만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4, 1, 2, 3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보시면,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행정입법을 위법하게 되죠? 그런데 행정입법은 공정력이 없으니까 위법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이다. 얘는 맞네요. 만약에 얘가 틀린 거였으면 1번에서는 딱 4번만 보고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4번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선지고요. 그다음 1번 보시면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적하다. 물어봤는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위임할 때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될 필요 없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은 법교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계속하는 효력이 있다 물어봤는데 얘가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예요? 어떤 행정입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재 처분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요런 제재,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는 기준을 정하고 있대요. 어떤 행정입법이. 근데 그것의 형식이 뭐래요, 지금? 불형이죠.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사무 규칙으로 제정이 됐다, 이 소리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대외적 효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것이 되고, 그래서 3번은 볼 필요 없이 4, 1, 2 보고, 2번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다음에 행정행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죠, 이번에는.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4번부터 보시면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 수익 허가. 이게 뭐예요? 행정재산을 쓸수 있도록 기한을 붙여가지고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줬다, 이 소리죠?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특허가 되죠. 그런데 보시면 사용 수익 허가의 기간에
아, 죄송해요. 받은 경우가 특허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냐면 이제 기한이 붙은 특허가 발급된 거죠. 근데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어봤는데 요것이 맞죠. 왜냐하면 4번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부관 중에서 기한 혹은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인데, 부관의 경우에는 뭐만 독립쟁송이 가능해요? 부담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한이라고 했으니까 기한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오르니까 얘를 찍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아, 내가 하나만 보고 얘를 정답이라고 고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 2번, 3번까지 체크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4번이 정답이란 확신을 가지면은 1, 2, 3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4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던져준 경우에는 다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인데, 이제 면허인데 얘는요 법적 성질이 특허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론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려웠던 게 니은인데, 니은이 여러 번 기출이 된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요런 게 지엽적인 기출이긴 하지만 얘가 한세번 정도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요거 두 문자 따가지고 총재배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총재배기. 무슨 소리냐면 이게 비교해야 돼서,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시면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의 경우는 대법원이 그걸 재량행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확하게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 그래서 다시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이 기속행위로 보고 있다. 근데 학자들이 요걸 자꾸 왜 출제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똑같아. 사실상 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랑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계속 못 외워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행위인데,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고 이건 기속행위라고 보고 있으니까 학자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두 문자 따가지고 총재배기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있다가 떼고 있다가 총량관리사업장 뜨면 재량행위, 그다음 배출시설 설치 허가 뜨면 기속행위다,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니까 요것은 또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은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육아휴직을 냈다가 이제 애기 다 키웠다는 이유로 복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성의 복직이 확실하게 될수 있게 하는 그 불안감을 애저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복직하는 거 요거 반드시 이거 반드시 할수 있게 해줘라 라고 봐가지고 기속행위라고 보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요것도 강학상 특허 일종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량행위로 본거 뭐가 있어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건 기속행위고, 저도 글씨를 못 써가지고 제가 쓴걸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도 4번부터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4번 보면 사실은 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4번 같은 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과세 처분을 할때 납세고지서의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절차 상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되겠지. 근데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무 당연해서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그 쉬운, 그 당연한, 그 기본적인 걸 출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게좀 어려울 텐데. 근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아무튼 과세 처분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유제시 빵꾸 냈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니까 위법하다, 그냥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위법하긴 위법한데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번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요것은요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봤는데, 요것도 제가 시험 전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거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걸 해지하는 거둘다 처분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근거랑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유 제시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유 제시는 처분 절차의 일종이죠. 그런데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거기엔 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X입니다.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죄송해요. 대상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얘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강의를 제가 반복해서 했던 건데 요것도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뭐냐면 이유제시랑 관련해가지고 자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 이 판례 무슨 판례예요? 공주대학교 이제 국립공주대학교죠. 공주대학교 총장을 뽑는 과정에서 자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를 쉬우고 보면은 국립대학교 총장을 뽑는 과정에서 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 국립대학교 내부에서 누구를 총장으로 뽑을지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교수님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두 명을 투표를 해가지고 1순위, 2순위를 그러니까 다수득표자 1등이랑 2등을 교육부 장관에게 올려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그중에서 누구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을 임용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1순위, 2순위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임용해달라고 부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 임용제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임용제청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하는 건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공간이 약간 모자라지만, 국립대학교에서 A랑 B를 이렇게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서 올렸죠.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둘 중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B를 임용제청해야지, 혹은 A를 임용제청해야지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올릴 때 경우의 수가 둘로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우의 수가 둘로 갈리는 거냐면, 교육부 장관이 보니까 A랑 B가 있는데 그둘 중에 A가 더 B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A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A랑 B가 있는데 B한테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B 탈락이기 때문에 A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이 그 경우의 수를 둘로 갈라가지고 A랑 B가 둘다 있는데 A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A를 올리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임용제청 행위에서 그냥 임용제청, 그러니까 A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A를 임용제청했다라면 그 자체로서 이유제시를 한 거라고 봐요. 뭐 B 니보단 A가 나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B한테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보는 거죠. B가 나는 왜 탈락시킨 거예요? 응, B 너보단 A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임용제청을 한 경우에는 B한테 너를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그 자체로 설명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부적격 사유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A랑 B가 후보로 올라왔는데 A는 부적격 사유가 없지만 B한테는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B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B를 탈락시켜서 A를 올리는 경우에는 뭐라고 보냐면 B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가 둘이 올라왔을 때 그중에서 예를 들어 A 한 명을 올렸을 때왜 B를 탈락시켰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유 제시를 경우를 둘로 갈라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A가 낫다고 생각해서 A를 올린 경우랑 그러니까 B를 탈락시킨 경우죠. 그게 아니라 B한테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A만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 이유 제시의 정도를 달리 대법원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임용 제청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이유 제시를 다한 것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리고 3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직위해제 처분 나오는데 직위해제 처분 이거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죠. 안징해해 안징해해 이게 뭐예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보직해임이죠. 그런데 직위해제할 때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때 4123으로 풀라고 말씀드렸지만 요 4번 문제의 경우에는 3번이 애석하기도 정답이어가지고 선지를 다 훑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죠. 근데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 볼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리을이요. 리을은 이제 부당결부금지 리을부터 볼게요. 리을 보시면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요거는 되게 주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워 먹으라고 주면 되게 쉬운 거죠. 뭐냐면 보시면 아, 그 판례 원문 자체에서 이 표현을 써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판례 자체에서 던져주죠. 그러니까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억이요. 이건 쉽죠? 비례 원칙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은 헌법상 기본 원리다라고 해서 이거 맞고. 그다음에 평등 원칙. 요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니은 디귿이 어려웠는데 이제 니은은 그치만 여러 번 자주 출제가 됐던 거예요. 뭐냐면 평등의 원칙의 경우에는 이게 평등의 원칙을 토대로 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어 나오죠. 근데 자기구속의 원칙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선례가 위협할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됐다? 그러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냐 물어본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이요.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만한 선지인데 얘는요 출제 자체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옛날에 그것도 그 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출제위원이 이 디귿 선지를 만들 때 좀 치사하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있었더라면 디귿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읽어볼게요. 국가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책이 적용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게 뭐가 조금 치사했고 더러웠냐면 첫 번째 그 판례 원문을 보잖아요. 이 디귿을 출제한 판례 원문을 열어보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시요.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신의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잘 분간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치만 학문상으로는 신의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신뢰보호의 원칙 혹은 신의칙 이렇게 줬으면 자 이렇게 줄 수 있었다 이 소리예요.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주거나 아니면 이건 원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OX로 물었으면 문제가 쉬웠을 텐데 그런데 선지가 판례 원문이 원래 어떻게 됐었다고요?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그 중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부분은 삭제하고 신의칙만 깔았어요. 그러면 이걸 접한 수험생 입장에선 신의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좌표를 잡기 어렵게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면 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 우리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선행행위 혹은 공적 견해 표명이 만약에 그것이 무효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뭘 했대요? 임용을 했대요. 그럼 그 임용은 무효죠. 다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가 임용 행위를 했을 때 그거 무조건 무효라고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판례를 출제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출제위원들이 옛날에 물어봤던 것들을 출제하면서도 조금 어렵게 표현을 낯설게 하려고 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디귿의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장에서 만난 수험생 입장에서 신의칙 뭔 소리 하는 거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원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속하는 지문에 대한 것인데 판례 원문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삭제하고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디귿은 뭐라고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적 견해 표명이 무효일 땐 적용되지 않죠.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봐가지고 그런데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한 임용은 무효니까 그래서 신의칙이 그러니까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시가 있는데 그거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X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물어봤는데 기억 그 다음에 리을이 옳게 되겠죠. 됐고요. 그치만 사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기억이랑 리을은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맞죠? 기억이랑 리을은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디귿을 출제원이 아무리 공들이 어렵게 출제했다 하더라도 기억이랑 리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적으로 출제위원은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난이도를 높였는데 정작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네. 니은 디귿 어려웠는데 근데 시험 끝나고 문제 채점을 해보면은 맞췄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의외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땐 당황했고 두려웠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다들 잘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6번 행정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역시 4번부터 봅시다.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요 강학상 뭐예요? 특허에 속하죠.
그런데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미 X죠. 왜요? 특허잖아요. 근데 특허가 아니라 상대적인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 처분이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허가냐 물어봤는데 허가가 아니라 특허죠. 그러니까 얘가 X, 옳지 않은 건 물어봤으니까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공공기관의 정보원기관의 법률상 정보원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4번이 맨날 나와주던 거죠. 4번부터 볼게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는데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가져요? 공공기관이 갔죠? 청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1번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맞죠? 1번은 뭔 소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갑이라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야 니네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그 정보 나한테 보여줘.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이 그 정보 보셔가지고 어디에 쓰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가 소송에서 쓰려고 이렇게 답했을 때 공공기관이 뭐라고 항변할 수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 자료 갖다 써도 소송에서 못 이기는데요? 이런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보죠? 그거 갖다가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이 한 10번도 넘게 나와준 판례 중 하나죠. 쉬운 판례예요. 뭐냐면 보시면 회의록. 자, 회의록인데 특히 학교 환경 위생 구역 내 이제 금지행위랑 관련된 회의록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죠. 근데 요게 순전히 독해 문제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죠. 이걸 갖다가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 B자 하나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는데 어쨌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죠. 그래서 7번도 X입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역시 4번부터 들어갈게요.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맞고요.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 권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자, 이제 4번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요거 강의 중에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조금 더러운 표현이지만 똥 싼 놈이 치워야 되는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소리냐면 자 A라는 행정청이 있었는데 A가 X라는 처분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요.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A라는 행정청이 있고 B라는 행정청이 있었는데 X라는 처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B가 갖는 상황이었다고 해볼게요. 다시요. A라는 행정청이 있고 B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X라는 처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B가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X 처분을 A가 발급했어요. 다시요. 발급 권한을 B가 갖는데 그걸 누가 발급했다고요? A가 갖는데요. 그때 그 잘못된 X라는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능은 A가 갖는다고 봐요? B가 갖는다고 봐요? 사고를 친 A가 갖는다고 보지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B가 갖는다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보시면 권한은 행정청이 한 위협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애가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 판례인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마 제가 볼 땐 출제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은행 풀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최근 문제은행 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주 나와주고 있죠.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네, 똥 싼 놈이 치워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자 얘는요 그래서 옳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행정처분을 위협하게 된다 물어보는데 자 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고지는 뭘 알려주는 걸 말해요? 내가 너를 상대로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걸 말해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이유 제시인 거고 고지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너를 상대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 네가 불만이 있다라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걸 갖다가 고지더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맨날 나와주는 반복해서 나와주는 출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처분의 적법요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요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적법요건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안 해도 처분이 위협하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예요? 이거 안 해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위협하게 된다 했으니까 얘가 X고요. 4, 1 고르고 2, 3은 안 보고 1번이 정답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 효과에서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4번 보시면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자, 아직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만두고 그걸 이제 을에게 팔아치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도 영업자의 지위가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랑 수리가 있어야만 하죠. 근데 뭐래요? 그것이 있기 전이래요. 그러면 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을 때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아직 영업자예요? 갑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돼요? 양도인에게 귀속되겠죠. 양수인이 아니라. 왜 그래요? 아직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영업자니까. 그래서 갑이 영업자인 상황에서 그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귀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귀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순이 귀속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가 됩니다. 근데 이제 9번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 2번, 3번은 아예 보지 않고요. 4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하다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4123으로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 10번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그 발문이 조금 중요했어요.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뭐에 가름하는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 뭐라고 불러요?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부르죠.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좀 정오를 가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부터 봅시다.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협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4번 뭐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이 이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전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대법원 뭐라고 보죠? 그 행정행위가, 여기서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인데, 그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면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고, 기속행위라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고 보죠. 뭐가? 일부 취소 판결이.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재량행위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요.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요? 재량행위라는 특징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일부 취소 판결 못하냐 물어봤으니까 맞죠. 왜요? 전부를 취소해야 되냐?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취소 못하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그다음 1번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어봤는데 자, 행정법상 각종 제재들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성고속이라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특정 회사 얘기해서 그냥 죄송해요.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성고속이라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 회사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그 과징금을 누구에게 때려요? 대성고속에게 때리지 그 대성고속 기사님들에게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사장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사장한테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 맞게 되고요. 그다음 2번이 너무너무 쉬웠죠? 1번이랑 4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너무너무 쉬웠죠? 과징금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래서 얘가 X가 됩니다. 됐고. 그다음 11번 국가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이번에도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는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니까 느끼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옳은 것을 많이 물어봤네? 이것도 이렇게 옳지 않은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고 물어본 것도 출제원이 공들여서 난이도를 높인 것중 하나죠? 맞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옳은 것을 좀 많이 물어봤네요. 그다음에 4번부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지자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얘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영조물 책임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영조물과 관련된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 영조물 대원이 뭐라고 봐요? 곡물이라고 보죠? 그런데 곡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자, 소유하고 있는가로 따져요? 관리하고 있는가로 따져요? 관리하고 있는가로 따지죠. 그다음 그 관리에 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있을 것조차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런데
자, 권한 없이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해당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대법원은 권한이 없어도 그냥 사실상으로라도 관리만 하고 있으면 영주물에 해당한다고 보죠. 그래서 얘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잠깐, 옳은 것은 물어본 거죠? 권한 없이 책임의 대상이 되는 거. 네, 맞죠? 보시면, 공무원에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어봤는데, 요거 맞죠? 사익보호성이 없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여러 번 나와줬던 건데,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지만, 1번이 정답이니까 2번, 3번은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됐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이번에도 또 옳은 거네요.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4번을 물었어요. 아까 4번이 요게 최초 출제예요. 다시요. 4번이 최초 출제고 출제위원이 나름 요거 고심해가지고 어려운 거 출제한 것 같아요. 그치만 얘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웠거든요, 위에 게.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쉬웠는데, 4번이 조금 어려운 거 출제한, 고심해서 출제한, 최초 출제를 한 것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제 22년 기출을 꼼꼼하게 훑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얘가 22년 소방구급으로, 그러니까 소방직으로 출제가 된 선지인데, 읽어볼게요.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냐 물어봤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대요. 다시요.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최초 출제인데 이게 22년 소방직 구급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할 수도 있죠. 다시,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다시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그 상황에서 법원은, 자, 다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을 떠올려봐요. 그 상황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재판이 열린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할때 법원은 얘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상황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과태료 부과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A라는 행정청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어가지고 X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왔다고 했을 때, 그럼 법원은 그 재판에서 뭘 판단해요? 그 취소소송에서? A 행정청이 갑에게 X 부과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죠. 다시, A 행정청이 갑에게 X라는 처분을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그 재판에서, 취소소송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과태료 재판은 어때요? 행정청이 갑에게 과태료를 때린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과 갑 사이에선 자꾸 분쟁이 생겨가지고 과태료를 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들 둘 사이에 해결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 특징이 뭐냐면 행정청이, 다시요. 과태료 재판 특징이 뭐냐면 행정청이 갑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부과한 이미 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행정소송, 그러니까 요렇게 이미 A라는 행정청이 X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재판하는 상황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얘가 X가 되죠. 그래서 얘가 최초로, 물론 22년에 올해 소방직 구급에서 출제가 됐었지만, 얘가 나름 최초로 출제해가지고 어려운 선지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치만 얘를 몰라도 1, 2, 3을 보고서 풀수 있었는데, 1번으로 가봅시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처벌은 금지 위반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X죠?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주만 따로 처벌이 될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종업원은 책임을 면제받고 영업주만 처벌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통고처분 2번 물어봤는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 X죠. 처분성이 없다고 보죠.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효력이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내가 통고처분을 발급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효력이 날아가죠. 그럼 권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X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4번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러니까 3번까지 훑어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진짜 쉬웠죠.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설마 이게 정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출제했어요. 얘가. 그래서 1, 2, 4가 있는데 4번이 진짜 어려운 선지였지만 3번이 워낙 쉬워가지고 정답을 찍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그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물어봤는데 리을부터 봅시다. 아 그냥 처음부터 볼까요?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은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들에게 뭐가 없어도 집행권은 없어도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인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용청구권을 가진 개인은 국가를 대위해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리을 D급 보시면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에 대해서는 뭐가 마련되어 있어요? 강제징수 절차라는 자력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는 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허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고요. 그래서 얘 맞고 얘 맞고 얘가 X. 그 다음 리을 보시면 관계법령 위반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X죠. 공법상의 의무를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되죠. 그런데 장례식장을 쓰지 말아야 될 의무는 뭐예요? 부작위 의무죠. 작위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르고 그러면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성결 문제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면 얘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원래 항상 물어보던 어려운 주제였죠. 그래서 자 얘도 역시 들어가 봅시다.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가 됐는데 형사본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뭐가 됐대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되면 뭐가 생겨요?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죠. 뭐가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었던 걸로 취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날라온 적이 없으니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허가만 발급된 상황이 계속 유지된 걸로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장사를 했을 때 그것이 무허가 영업행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죄가 되겠죠. 그 얘기.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물어봤는데 1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면 민사법원이 처분의 혹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판단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인데 그거 판단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판단과 함께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할 수 있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협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얘가 틀렸죠? 자 배상 청구 인용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요?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죠. 처분에. 그런데 지금 국가배상 청구송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겠죠? 그리고 민사법원에 제기한 거겠죠? 민사법원은 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죠. 효력이 무효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 행위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보시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냥 인용을 하기 위해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민사법원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죠. 그래서 없다. 얘가 X. 그래서 2번까지 보면은 3번을 볼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3번도 얘도 역시 여러 번 나와줬던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번까지 했죠? 15번 보시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4번 봅시다. 요거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요. 요 4번 판례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대법원은 자 뭔가 행정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에 시킬 때 그 민간기업에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가를 구분해가지고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민간기업을 공무수탁사인을 만드는 상황이고 행정주체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를 체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일 맡기는 아웃소싱 준 일을 할 때에는 그때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사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그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동작구든 아니면 서초구든 영등포구든 아무튼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원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기업에 계약 체결하고 야 니네가 수거해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맞죠? 그럼 그 민간기업을 행정주체로서 임명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뭐에 해당하냐?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응. 그래서 얘가 정산지가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4번 찍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4번 찍고 넘어가게 되죠. 됐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추가로 더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게요. 15번 3번 찍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1, 2, 3도 여러 번 했던 거고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3번의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이니까 말 그대로 공법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됐고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보면 취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은 진짜 옳은 거 많이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저도 혼자 이걸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문제 풀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옳은 걸 진짜 많이 물어봤네요. 자 옳은 걸 많이 물어보면은 그중에서 이게 옳은 것을 물어본 게 왜 출제원의 난이도를 높인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발문을 구성했을 때는 내가 그냥 판례 복붙 해가지고 선지 4개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공들여 뒤집으면 되죠. 근데 이제 옳은 것을 만들려면 4개 중에 3개를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만들 때 정성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보면은 정성을 들여서 난이도를 높인 건데 옳은 것이라고 물어본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도 난이도를 높였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치만 정답 선지들이 워낙 쉬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점수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어쨌든 들어가 봅시다. 16번 4번부터 보면 행정청 취소 판결에서 위협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물어봤는데 X죠. 4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기속력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속력이라는 건 판사가 어떤 처분을 위협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취소했을 때 그 위법하다고 본 점을 시정할 것을 이걸 다른 말로 어렵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력을 기속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모자라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정청이 갑이라는 이제 술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해볼게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왜 영업정지 처분을 했냐면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고용해서 시켰다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장님이 나는 청소년에게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라는 이유로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들어가서 판사한테 판단을 받아보니까 판사가 봐도 진짜 청소년 고용해가지고 윤락행위를 시킨 적이 없는데 라는 판단을 판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토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갔으니까 판사는 이걸 취소하겠죠. 근데 취소할 때 이유가 뭐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토대로 영업정지를 때렸다는 걸 이유로 판사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4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판사가 지금 갑은 진짜 청소년을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을 때 A 행정청이 청소년을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시켰다는 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그 복숭아 통조림으로 그 술안주를 팔았다는 이유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게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영업정지 처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건 뭐뿐이에요? 청소년을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시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때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썼는지 아닌지 문제 삼은 적이 없죠. 그럼 행정청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으로 술안주를
지난주 내놨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점을 또 할 수 있어요? 있죠. 왜? 그건 판사가 판결에서 지적한 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한 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할 수 없다 했는데 얘가 X가 되죠. 그치만 슬프게도 정답은 옳은 것은 이어가지고 4번이 고난도라 치더라도 고난도도 아니었지만 4번이 고난도라 치더라도 얘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왜냐면 얘도 X니까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네, 다 지울게요. 얘도 X.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부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물어봤는데 자 요거 제가 강의 중에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뭔가 그 사정 판결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사정 판결의 수많은 내용 중에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은 지엽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얘가 믿기지 않겠지만 벌써 8회 기출이 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정 판결에서 사실 얘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출 그 횟수를 체크를 해보면 얘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뭐? 사정 판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원고나 혹은 피고나 얘네들의 주장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얘가 옳은 것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가지고 2번, 3번 읽을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뭐 물어보는 거라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거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7번 A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물어봤는데 요 문제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A랑 B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좀 필요했어요. 자 A가 처분청이고요. B는 누구예요? 행정심판위원회죠. 자 역시 4번부터 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여러 번 물어봤던 오선지죠. 반복해서 나왔던 오선지인데 X예요.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어떤 X라는 처분이 발급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결론 나왔는데 행정심판위원회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냥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이 그냥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뭐랑 헷갈려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뭔가 예외였죠? 그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뭐가 예외였죠? 뭐에 대한 예외였죠?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들어갈 수 있는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들어갈 수 있는 예외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결의 고유한 위법 그냥 예외 사유라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뭐에 대한 예외 사유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요구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X죠. 왜요? 자, 한 번 행정심판 들어갔던 처분에 대해 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예외 없이 그냥 없어요. 근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있다 했으니까 X가 되죠. 그 다음 1번 보시면 B행정심판위원회 기각지역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냐 물어봤는데 요거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역시 이것도 재결의 기속력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러이러한 재결이 나왔는데 다시 어떠어떠한 재결이 나왔는데 그때 그래서 행정청이 뭔가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행정청을 그 재결이 얽어매는가 못 얽어매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물어보는 건데 자 기속력은 포인트가 뭐죠? 인용재결에만 인정되죠. 근데 보시면 기각재결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없다. 기속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행정청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얽어매는 어떤 힘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역시 X가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정답이 못 되고요. 옳은 건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 심판위원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면 자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은 뭐죠? 취변변이죠. 다시요.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은 뭐예요? 취변변이라고 두 문자 따서 외우잖아요. 그래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두 문자 따서 외우는데 근데 뭐 할 수 있냐 물어보겠어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니까 이거 인용 재결의 한 종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5예요. 그래서 2번이 사실은 무엇이 논점인지를 추출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 중 하나로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냐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5예요. 근데 얘가 그것이 논점인지 아닌지 찝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 체크 들어가 볼게요. 갑이 무효확의 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심판위원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갑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효확의 심판에서 사정재결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다시. 무효확인 심판에서 사정재결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인데 사정재결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어요? 취소심판이랑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무효확인 심판에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얘가 X.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논점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올해 이제 국가직, 지방직 구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얘가 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고.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자, 봅시다. 이제 여기가 사죠, 사. 사인데. 자, 4번부터 볼게요. 제가 사례용 나오면 사례 그냥 안 보는 거랬죠? 봅시다. 을이. 그냥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송. 뭔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그걸 거부받은 을이라는 애가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런데 B 시장이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을은 간접강제 신청을 할수 있냐 물어봤는데, 자, 논점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라는 걸알수 있죠. 왜? 맨 끝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수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 얘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간접강제라는 것은 어떤 처분을 발급해달라고 신청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해서 내가 불만이 있어서 취소송 들어가서 이겼는데도 행정청이 기속력에 따라 내가 신청한 처분을 발급해주고 있지 않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래요? B 시장이 뭔가 처분을 안한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기속력에 위반하는 처분을 했대요. 그럼 대법원은 그 처분을 뭔가 한 걸로 봐요? 안한 걸로 봐요? 그냥 안한 거랑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을 할수 있냐? 응, 요렇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갑이 취소송을, 잠깐만요. 옳은 것은 물어봤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4번이 정답이어서 맞죠? 18번에서 4번이 정답으로 처리되고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만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지 않고 건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3번도 틀렸는데,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3번은 직접 처분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직접 처분 직권으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만 하죠. 왜? 기속력 확보 수단이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거여가지고 얘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이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는데,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 이거 뭘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이거 소재기의 적법 여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재기의 적법 여부, 그러니까 적법 여부,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충족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짚고 넘어가면 집행정지 포함되지 않는다. 얘도 또 X가 되죠. 다 포함되니까. 했죠? 그리고 2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서 행정 심판을 거친 다음 취소송 들어갈 땐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근데 재결서 정본을 언제 송달받아요? 4월 2일 날 송달받죠? 그러니까 1월 5일이 아니라 4월 2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X가 됩니다. 그다음 19번 봅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전에 제가 17번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19번도 어려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외우기 싫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보통 외우기만 하면 문제 다풀수 있죠. 근데 심지어 그거를 이번엔 사례용으로 물어봤네. 그래서 좀 어렵네요. 그래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역시 사례 볼 필요 없죠. 자, 3부터 봅시다.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냐? 다시요.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리을이 뭐요?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이거, 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전이 있고 인가 후가 있죠. 그런데 인가 후에는 처분성 인정되고 인가 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 어쨌든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든 안 되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를 피고로 하래요? 구청장을 피고로 하네. 뭔 소리야? 틀렸죠. 왜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도 X입니다.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4번이 X니까 1번 훑어봐야 되죠? 1번, 기역과 디귿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물어봤는데, 기역은 뭐냐? 조합 설립 인가니까 기역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특허죠. 그런데 디귿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강학상 인가죠. 그러니까 얘도 X. 그럼 또 2번도 봐야 되겠죠?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을 다투려면 A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물어봤는데, 니은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인데, 자, 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이라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나중에 나오는 이 처분을 발급하는 절차 일종이죠. 다시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처분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주체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죠. 그래서 요거 니은 사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는 적어도 아니죠. 공법상 행위죠. 그러니까 뭐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는 건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사소송을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X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가 전이라면 당사소송을 들어가는 것이고 인가 후라면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근데 볼게요.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하소 그러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맞죠? 선생님 아까 전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전이라면 처분성이 없고 인가 후라면 처분성이 있다면서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보시면 뭐가 있대요? 인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만약에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뭘로 싸워야 돼요? 당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공법상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짜 많이 물어봤구나. 저도 이제 지금 막 급하게 2시 해설 강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못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옳은 것을 진짜 많이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또 볼게요. 4번. 처분 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물어봤는데 요거는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출제원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표현을 좀 달리한 경우들이 몇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중 하나예요. 4번은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자, 우리 행정심판에서 청구기관의 오고지 불고지 규정 있죠. 다시요. 행정심판에서 청구기관의 오고지 불고지 규정. 그래서 청구기관을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줬을 때, 그때 행정심판 청구기관이, 자, 잘못 긴 기간으로 알려주면 그긴 기간 내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고, 안 알려준 경우에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행정심판법 27조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4번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뭐라고 결론 외우고 있어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선생님, 근데 이걸 읽으면 어떻게 그 논점이라는 거 어떻게 추천할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다시. 처분 시에, 특이하게도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면 이 지문이 그렇게 읽힐 거예요. 처분 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하여 법정,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았다. 이거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오고지에 대한 얘기죠. 받은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심판에서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에서 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지 받은 경우에 청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긴 기간 내에 들어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들어온 걸로 봐주지만 그것을 행정소송에까지 준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옳은 것은 물어봐서 얘도 20번 문제도 4번 찍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3번이 조금 또 어려운 것이 출제가 됐었는데 3번도 좀 건드려 볼게요. 3번은 좀 지엽적이에요. 3번은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면 이거에 대해요. 거부행위의 처분성. 다시요. 3번이 조금 지엽적이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4번만 해설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3번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3번 뭐 물어보는 거냐면 거부행위의 처분성 물어보고 있어요. 대법원은 어떤 거부행위가 발급됐을 때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 자, 제가 강의 중에 계속 추격해가지고 그 거부의 객체가 처분일 것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거부의 객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을 것, 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왜 제가 첫 번째 요건이 거부의 객체가 처분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거부의 객체가 나갔을 때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줄여가지고 거부의 객체가 처분일 것을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3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읽어볼게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거나 실체상의 권리자로서의 권리의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그러니까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어봤는데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대법원은 직접 변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것이어서 얘가 X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20번까지 해설 강의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출제위원은 공들여가지고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시험장에서 아 불안불안하다 점수 망한 것 같다 이번에 다른 과목은 쉬웠는데 행정법이 어려워가지고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보고 나면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법도 역시 이제 컷이 내려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범석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